시작합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어휴. 자. 저번 시간에 모든 마법을 다 봤고, 이제 이게 발동형이었나? 아, 맞아. 이게 흡수하는 거였지. 일단 그게 아니라. 불러옵니다. 파일을 불러오고, 이제 진정한 마법사를 만들 거예요. 말 그대로 이번에 추가된 모드를 통해서 새로운 마법사를 만드는 일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거를 해나가죠. 이렇게 빼앗는 거, 사령석 이런 거 버리고요. 버려요. 이거는 이렇게 버리지 말고, 잠깐만. 판매를 하자. 판매를 해서. 자, 어딨어. 다시 사러 갑니다. 문을 하나씩 맞추고, 소환은 맞춰주죠. 네 개만 맞추면 돼요. 파괴 변화인데, 변화 먼저 맞추겠습니다. 변화 쪽에 유효한 게 많으니까, 변화 맞추고요. 회복 맞추고요. 이런 식으로. 환영은 이미 맞춰져 있고. You look awful. 뭔가 전염시키지 말라고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된 부분이죠? 전염당했나요? 아. 저런 선택지도 있구나. 일단, 변화 먼저 하고, 아, 변화가 돌프들이지. 일로 가자. 이 모드가 찾아보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인기 있는 모드라 그래요. 이걸로 관련된 영상도 많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선 없었는데. 잘 됐어. 내가 최소한 스카이림만큼은 시대를 빠르게 탔다는 거 아니야? 인정? I'm always available should you need 내놔. So you wish to master the arcane 완벽한 마법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가속화의 룬 이거는 꿀잼이니까 가져가고요. 경건 됐고요. 시전하는 동안이니까 안 되고 안 돼. 땅막기, 낙하지대. 아니야,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죠. 너네 발톱. 아, 필요 없죠? 비틀거리는 건뭐 특화한 것 같고. 이거 너무 다루기 어려워. 수영 속도, 마력이 그물. 그물 아니죠? 23초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효과 지속되는 동안에 저항력이 감소한다. 이거 가져가고요. 필요 없고요. 무한 창고는 가져갑니다. 골드 부족하다고? 벌써 부족해? 자, 망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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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적 쌍둥이 일단 두자. 역설의 마법. 이거 되게 좋아 보이죠? 이건 둡니다. 연막. 이거 둡니다. 영혼. 이것도 가져갑니다. 유령걸음 투명해진다. 필요 없고요. 투명이죠. 투명화가 해제되면 행동, 해제된 행동을 하면 5회까지 다시 투명해진다. 가져가고요. 다른 저에게 데미지 준다. 필요 없고. 집에 필요. 아니, 이건 가져가자. 재미용이야. 창병아 그림자. 됐어. 최후의 발언. 근처의 목표는 주문 시전을 방해한다. 방해 성공하면은 필요 없고요. 매치카 감소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허사의 고통 45초 동안 이거 약간 다용도로 다양하게 생활에 쓸수 있는 마법이랑 전투에 쓸수 있는 마법 가져갑니다. 카운터가 될 만한 것도 가져가고.
목표나 환영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다른 쪽도 피해를 입는다. 드래곤 통하지 않는다. 필요 없고요. 아 이건 가져가. 어 가져가고 필요 없어. 자 이렇게 가져가 한우 선생님. 낡은 축지 가져가. 무한의 창고와 바람타기 됐고요. 사령석. 아 이거 겹쳐버렸네. 알지 아저씨? 아.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 이걸 해도 되겠구나. 이게 동시에 때리면은 한 번 들어간 걸로 판정이 뜬다. 신기하다. 자, 무한 창고 밑으로 와서 생매장 매장 시켜버린다. 소사방사선 이거지. 이거 비싸죠? 망했죠? 돈 없죠? 이거 오카토의 독주에 이게 사기죠? 탈 것이 물을 달 이거는 안 됐었죠? 상대를 약하게 만든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리정표 순간이동을 한다. 임시가구 순간이동한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불러오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마법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거 돈 만들려면 수십만원 있어야 돼요. 자 그런거로 콘솔로 소환합니다. 어차피 9회차에서 제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목표가 테스트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호환성을 튕기는지 안 튕기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봅니다. 이정표 가져가고요. 임시가구 필요 없고요. 자물쇠 복구 필요 없고요. 어 이건 나 가져갈래. 10초 동안 목소리 방어력을 80씩 훔쳐낸다. 어 간식 먹고 집안 약화 지식의 힘. 자성을 띠는 자석을 만든다. 이거 시전식이 좀 길었죠? 아 근데 이거 가져가자. 감옥 됐고요. 이거 마비 쓸 거고요 그냥. 신 됐고요. 마법서는 마법서 떠다니는 그거죠? 안 가져갑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변화랑 환영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다 배워. 이제 파괴랑 회복만 찍으면 돼요. 그럼 이제 마법사가 탄생이 되는 거죠. 완벽한데? 소환계통에서 내가 약간 걸은 게 있긴 한데 거의 랜덤으로 소환계통 한 번 더 보자. 주인의 능력 가져가야 돼. 아 근데 주인의 능력은 내가 이모드를 네크로맨서 플레이 쓰면은 어차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긴 한데 추방시킬 수가 있다. 주인 능력 가져가고요. 그 외엔 딱히 없어. 이거는 얘는 별로야. 그리고 죽음의 지옥의 리치라던가 그냥 리치 같은 거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네크로맨서로 키 되게 크다. 파괴는 거르고 일단은 회복 먼저. 완벽한 이제 마법사가 나오는 거지. 최강의 마법사가. 아 좀 이거 좀 사라져주면 안 될까? 다 사라졌죠? 일어서 있어. 자 킵 서 있어. 텍스 끝날 때까지 서 있어. 너 키 왜 이렇게 크냐? 먼저 약간 세팅을 좀 해놓을까? 세팅을 할 수도 없구나 이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오래 떠. 해당 객체는 이미 전 누군가 사용했다.
일어나라. 됐다, 빠진다 이제. 아, 너무 거슬린다 이거. Why am I re- spells and incantations for those with a talent to cast them. 흑칼의 가뭄. 괜찮은 기술이었죠. 전체적으로 도트리를 집어넣는 기술인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하지만 안 쓸 거고요. 파괴마법 쓸 거기 때문에. 이거죠, 나이테. 전 이걸 메인으로 봅니다. 굉장히 튼튼해지기 때문에. 나이테에다가 회복마법 걸어놓으면 일단 들어오는, 당장 들어오는 데미지는 전투 시작 시에는 거의 무적이라고 봐요. 질병 피해 이런 거는 네크로맨서 쪽으로 가고. 좋지 이거. 나 안 가져갑니다. 무작위 치유 안 가져가고요. 무한의 강차 안 가져가고요. 보험 치유는 가져갑니다. 아 근데 15초는 심했어요. 안 가져가. 46. 사륙은 가져갈까? 아니야 아니야 됐어. 시전 후 10초가 지났는데 활성화돼서 10초 동안 지속이 된다. 이거 좋거든요. 20초거든요. 총 45고 확정이고 심지어 체력이 안 달아도 되니까. 됐고 이거는 야 이런 게 있어? 됐어. 그래 걸러. 신비한 바람. 저 지금 일단은 피부 마법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나이트에다가 저기 회복 들어가면 자리 없거든요. 세계면은 이제 시작지 들어가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마법 저항을 넣을지 말지예요.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이트까지만 넣고 회복을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해. 신의 영상 어차피 회복 마법이 있으니까. 야 이거네. 왕의 심장이네. 괜히 샀네 저거. 왕의 심장 넣고 생명꽃을 팔아. 왕의 심장이네. 야 왕의 심장이 대박이네. 60초네 60초. 그리고 기술이 15% 강화. 이제는 이제 900까지 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죽음의 손가락 이거 가져가고요. 죽음의 손가락 즉사기죠. 굉장한 소비량을 필요로 하는. 혈귀. 빛이 떠있는 동안 목표는 체력을 잃거나, 목표가 잃거나 얻은 생명력의 175%만큼의 피해를 주거나 회복시킨다. 아, 알 것 같아. 적한테는 데미지, 같은 편한테 회복 필요 없고. 그리고 대량 치유를 가져갑니다. 확실하게 이거 치유몹에 치유 계통이 없죠? 가져갑니다. 매직인데. 자, 이거 4개면 되네. 회복은 일단은 완성이 됐고요. 회복이 진짜 쓸게 없어. 저는 약간 암흑사제, 암흑사제. 파괴만 가져가면 일단은 실용적으로 쓸만한 거 다 가져간 것 같고. 네, 못 봤던 책도 있나 봐. 이미 늦었어. 감전상, 귀를 찢는 벼락. 번개 계통은 일단 원거 위에서 내리찍는 듯한 스킬이 많았고, 헬상 간지가 안 났어요. 거르겠습니다. 그쵸? 인간적으로 너무 간지가 안 났어. 나는 멋있을 줄 알았어. 냉기 계통이 제일 멋있었고, 불 계통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야,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원거리 화염군데 데미지는 센데 이펙트가 구려요. 이거는 근접 화염 마법. 이거 좋아요. 이거 가져갑니다. 선들이 굉장히 긴데 상관없어. 됐고 아포칼립스 됐고요. 이거는 되게 구려요. 보기가. 서리해오리 이거 가져갑니다. 이거 멋있어요. 저렇게 이제 저항력 같은 거 쓰는 거지. 얼어붙은 구슬. 이거랑? 아 이거 괜찮은데 약간 솔직히 좀 구리거든요 이펙트가? 가져갑니다. 그래도
토네이도 가져가. 이게 제일 멋있어 여기 마술 중에서. 지옥불 좋긴 한데 너무 좀 구려. 화산 화염 폭격 가져갑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아, 다른 건 됐어. 어, 주문 서적에서 번개 폭풍 이거 정도면 될 것 같아. Until next time. 아니야 아니야, 달인 마법은 가져가자. And to think Mirabel question spells and incantations for those with the talent to cast. 그거 그거. 얘 설이 없냐? 눈보라 있죠?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됐어요. 이제 세팅을 하면 됩니다. 나가자. 사실상 이게 너무 세서 마법이 단점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름 밸런스가 맞출 수 있는 건데도 셉니다. 파괴 마법 쪽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해. 무력화는 물론이고 데미지까지 너무 넘사벽이야. 전설 난이도에서도 무쌍돼. 자 하나씩 이제 가져와야죠. 법사를 열병 좀 치료하고 오자. 이제는 이거 마법사 쓰면은 전사보다 튼튼해. 전사가 퍽 때문에 더 튼튼하긴 한데 못지않아. 사용만 잘하면은 못지않아. 무력화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으로. 자, 토네이도 쓰고 이제 근거리 딜 넣기 시작하면은 가차 없지. 전사보다 센 것 같아 이제. 이동합니다. 마침 글들도 다 내려가기 시작했죠. 여기서 등록을 좀 하고 시작하자고요. 먼저 할 게 변화 마법에서 독주에 이게 세 개를 기억한다고 세 개를 사용한다는데 방사선이 먼저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 같죠? 하나 기억. 방사선 들어갔고요. 피부 무조건 들어갑니다. 흑단 피부 무조건 들어가. 이거 필수예요.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빨리빨리 독주해. 이렇게 하면 방어력이랑 상대의 저항력 감소를 통해서 데미지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체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나이트를 넣어야 되는데 나이트를 넣을지 왕의 축복을 넣을지 그게 문제다. 나이트가 30초인데 왕의 축복이 낫겠지 솔직히. 왕심으로 합니다. 저 이제 해제를 하고 링백. 그래 가까이 가면은 이제 마법새가 중첩되는거죠. 아 왜 이렇게 아파트 앞에 떠드냐 저거. 저놈의 갈치는. 자 저거로 오면은 발동이 되는데 어 괜찮죠. 법사로서의 딱 괜찮은 정도죠. 안 달죠? 안 달고 회복되고 상대는 감소되고 만모상대로 이러면 전사만큼 전사 못지않은 것 같아. 회복되는 거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회복을 빼고 회복 뺍니다. 대량 치운 넣어요. 63 마비는 넣고요. 촛불 넣고요. 흑담피 빼고요. 이렇게 보자. 투사 투사를 넣자. 어, 투사를 넣고 불화살 빼고 합시장군 빼고 이제 수수 마법으로 씁니다. 투사용으로. 아 메이로스 왜 들고 있니. 3번으로 회복하고 2번으로 마비하고 4번 촛불에 투사를 5번에 이제 여기서 마법을 써야 되는데 일단 넣는 건 넣어요. 하나씩 넣죠. 눈보라 폭풍 서리 회오리 토네이더 토네이더 화산 화산 화염 폭격 그리고 번개 폭풍 불꽃 폭풍까지만 넣어요. 서리 폭풍은 안 넣습니다. 서리 폭풍 어딨냐. 아 눈보라 아 넣자 그냥 넣고 소환 계통을 일단 하나 하면 될 것 같아. 아 굳이 소환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계열에서 이제 마법사 카운터 용도로 역설의 마법 넣고요. 연계 사원 소환계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신지배는 그러니까 재미. 허상의 아군도 예, 재미요. 재물로 얼마나 가냐 이거? 135 많이 가네. 근데 회복만 넣으면 되는 거 이제? 아 여기 이거 넣어야지. 가속화로 넣고요. 그리고 이거 있었지? 저항력 감소 이거 넣고 이거 있으면 마비가 필요가 없겠다. 마비를 빼자. 자물쇠 폭파 넣고요. 여기까지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회복 들어가서 대량 치유 넣고 나이트에 빠지고 왕의 심정이 들어갔고 대신 파멸 빠른 치유 죽음의 손가락 들어가고요. 어,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어, 많죠? 어, 나름 많이 걸렀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소생계통의 연계의 사원 이게 이제 소생계통 보조 6번 들어가고요. 1번이 일단 메인 공격. 그러니까 다 필살계통이고 화산, 화염폭격, 토네이도 다 필살계통이고요. 서리 회오리가 있을 텐데. 얘가 아니네 이거. 아 이거 아니네. 아 잘못 샀네. 얼굴 넣고 다리만 오빠 쓰자 그러면은 그냥 아싸리 불꽃폭품 1번에 넣고 그래 가자고. 아 근데 이러면 너무 약간 개기스러운데? 아니 자 나 불마법이 있지? 불태우는 손이 있지? 불태우는 손을 1번에 넣으면 되지. 불태우는 손을 1번에 넣고 자 이제 이거를 쓰면은 동료가 6명이 되고요. 잘못 설정함. 이거 아니야. 이건가? 뭐지? 허상의 아군이지? 아 역설에 이건 꺼져. 허상의 아군 허아 6번에. 야 소비량 이것까지만 봐도 엄청난데? 근데 이거 싸우면 이제 생기거든요? 싸우죠? 나 전투 들어가니까 안 생겼고요. 그리고요 야 뭐야 왜 안 생겨. 아 잡았고 야, 내가 볼 것도 없는데 이거 화염. 야 이거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전설로 하자. 전설 라이드로 보자고. 이게 제시전이 되는 거야 뭐야 독주에서. 어 이거 다리마법 쓸 것도 없어. 너무 사기야. 리빌리시안을 가는 건 아 뭐 센데 없나? 아 너무 강해 지금. 나 슬긴 가자. 오벨 냄새가 나는데. 아 너무 세면은 못 써요. 어 너무 지금 키우는 맛이 없기 때문에 다 불쌍해버리면. 열어. 아 자물쇠 폭파가 있지 나한테는. 자물쇠를 딸 필요가 없어. 해골려 쓸 필요 없고요. 야 뭔 짓이야. 야 뭐야. 개똥이죠? 이제 허상으로 이걸 불려주고요. 가자. 6명 렉 안 걸리죠? 저기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있네. 이건 얘네 이제 어디서 범폭으로 원거리도 강해. 원거리도 개사기야. 어딨냐? 아 죽었어 이미 한방에? 아니야 살아있어 정면에 있어. 여기 있는거 아니야? 아 이거 사거리가 짧은가 본데? 죽음의 손가락 한번 써보자.
아! 링 떨어지는 거 보소. 네, 가자. 전설 라이더로 해놨죠 지금. 아, 센 놈이랑 싸워야 되는데 센 놈이 없어. 너무 강해 지금. 솔차임을 가자. 아, 아 솔차임 퀘스트가 아직 안 나왔는데 가면 좀. 그래, 블러드 스칼을 깨자. 블러드 스칼을, 윈드 헬름을 일단 가서. 블러드 스칼이 굉장히 어려운 던전이기 때문에 주꾼이 마구 나오죠. 이거 정도 깨보면 알 것 같아 오벨인지 아닌지. 30분인데 뭐 다 본 것 같아서 어떡하죠? 야, 윈터 헬름? 헬름 큰일났네. 생각보다 볼게 없는데? 근데 5시간 편성 각이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야. 아. 5번 3번에 6번 한 번만 써도 이미 무적이야. 아, 뭐야. 좋아. 아, 레벨업 해버렸고요. 매지카 좀 찍고 생명력 찍자고요. 어, 생명력이 470이냐? 야군들 복사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야, 해쳐. 서리 드래곤 30짜리. 볼까? 전설 서리. 야, 나 머리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름 버틴다, 서리 드래곤. 저렇게 나왔는데, 아, 소용없거든요? 나라도 소용없거든요? 어쭈 제법이야. 어디서 같이 없지? 야, 세긴 하다. 어이, 불에서 못 쓰죠. 마나 계속 팔려서. 들어와. 야, 머니업 못 쓰고 이제 지지고 됐다 쌤. 야, 이게 튕기냐? 아, 저 아군의 허상은 되게 좋은 마법인데 써먹을 수가 없다. 되게 좋은 마법인데. 소환계통을 해서 늘려볼까 한번? 아군의 화상을 쓰지 말고. 근데 아군의 화상이 재밌어 솔직히. 아, 이거 뭐야. 아, 자, 여기가 자동이라고? 아씨, 미치겠네. 아, 어, 근데 좀 강한 감이 있다. 너무 법들이. Need a ride? Where do you want to go? Climb and back and we'll be off. 마법이 추가되는 게 전지적으로 추가된 것보다 다리랑 전문에 좀 특화돼 추가돼 있으니까 너무 강해. 기존에 다리 마법이 이렇게 나왔으면 진짜 얼마나 사기였을지 감각이 잡히죠 이제 슬슬. 그래서 아군 같은 거 안 타주고 해도 다 잡겠는데. 이제 알려주는 용도가 이제 오키토의 독주회를 통해서 내가 저기 왔는지 알려주고.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한데? 적 안 나왔네요? 여기 나올 수가 없지 이제. 옷 좀 바꿔 입을까? 이거 싸우고 일단. 싸우고. 캡틴 갤런 does the business around here. I'm just a ship's name. 잘론드야! 소환 쪽에 암살자 소환합니다. 원건 역시 암살자 잡아야지. 가자!
암살자 3명이야 진리가 없어. 생명력 찍고, 아까는 370이 아니었어? 파괴 쪽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찍습니다. 아, 뭐 먼저 이렇게 더 줘야 되냐? 감각이 안 잡힌다. 거짓 데미지는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해서. 아, 생명의 수리밖에도 필요 없어. 환영 마법 지속 시간은 필요 없. 아니, 환영 마법은 너무 방향성이 다르고 파괴 마법 찍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전기 안 쓰잖아. 아, 그냥 쓰긴 쓰지. 아, 주자고요 하나씩. 아, 여기 들어가는 폭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완전 마스터야 마스터. 다 찍어 다 찍어. 뭐라 그래. 안 오는 것 같은데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어딘데 어딨는데 어딨는데. 적 있네. 아 저 씨. 고양이들 괴롭히냐? 아주 아주 아주. 이제 온다 온다 온다. 안 좋은데? 내가 그냥 다 잡자. 야, 못다 쳐먹은 것 봐라? 어, 존경받는 놈으로 빡빡하고 왔구나. 하긴 서류로는 부족하지. 나 버프 시간 제한 있거든요? 아, 나는 뭐 단기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간 건데. 저 따로 나오면 답 없지. 뭘 해야지 저거를 어떻게 부셔먹을라나? 죽손하고 해보긴 할까? 데미지 꽤 괜찮을 텐데? 아, 안 달았어, 안 달았어, 그냥 안 달았어. 근데 체력이 달아야지 뜨는데. 자. 아우, 야. 매직카 소비량 좀 과한데? 야, 뭐 한 번에 다 쳐? 데미지는 일단 굉장히 괜찮죠? 이게 어디 갔냐? 이거 그냥, 아, 이거 너무 사기야, 죽은 마법이. 내가 이게 디메디가 좀 크긴 한데, 위험하긴 한데, 어그로 끌린 상태에서 싸우는 게 대부분이니까. 다 풀렸어. 야, 저거 한 사람도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가라. 아, 진짜 귀찮네. 날비지의 소나이가 뭐지? 날비지의 소나기. 아, 이거지? 아, 맞아. 저건 아니야. 글러. 수비량 너무 크다, 근데. 한번 지속형이 아니가 그냥 한번 써두면은 계속. 아, 근접에서 터지는 거지. 잡고 있는 거냐? 택도 없네요. 야, 아, 쟤 자꾸 안 오는데? 야, 얘가 시간을 다 잡아먹는데? 드래곤 추락을 봐, 배웠어야 됐어, 나는. 야, 이거 안 와? 사냥꾼은 또 왜 괴롭히는 거냐? 선수를 잡은. 아, 야. 그냥 그래서 오냐?
좋아. 어, 야, 잘 발랐어. 바르긴 잘 발랐어. 용원까지 데미지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면은? 토네이도. 마나가 너무 많자. 좋아. 들어가지, 들어가지. NPC만 안 할짱거리면 돼. 여기 들어가고 있죠? 데미지 꽤 세요. 아, 하필 걸려도 이런 녀석이 걸려서 재미를 못 보냐. 어딨냐? 얼굴 봐야지. 어디 좀 한적한 데로 꺼져봐. 아, 위로는 못 쏘네 또. 아이씨. 사람 있냐 여기? 아, 사람 있으면 못 쏘는데? 염소만 맞춰도 내가 당해버리니까. 적대가 좀 많이 됐는데요, 저? 아, 몰라. 현상금 올리면 돈 내고 나와. 보석금 내고 나와. 어디 갔어? 아, 얘 때문에 보이지가 않어. 꺼져. 저기 용이야? 아, 염소잖아, 이씨. 그냥 야생 염소인가 본데, 모르는 것도 없는데. 왔냐? 아, 염소잖아. 저기네, 저기 저거를. 악착 같은 거 봐라. 이, 와, 어디가? 아, 씨. 그치. 들어간다. 야, 범위 꽤 긴데? 근데 바닐라 마법을 왜 이렇게 많이 쓰게 됐냐? 공중 공격은 역시 이게 짱이야. 드래곤 브레스도 못 쓰게 하고. 닿는 거냐? 반피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들어가는 거 방금 이 무조건 직선만데? 아, 구리네. 심하게 구리네. 어딨냐? 따라가. 앉을 것 같아, 앉긴 앉았는데 저기 앉으면 안 되지. 달인 좋아, 달인 마법 좋아. 무거운데, 여기 마법들? 잡어! 그런대로 잡을만 하죠. 아, 너무 피규걸 안 당해서 약간 그렇긴 한데 잡았고요. 일단 테드릭 굿즈 나왔고요. 가자. 여기 놀 데가 아니야. 내가 놀 구석이 아니야. 자, 아군 소환은 필살기 용도로 쓰고, 매지카 젠도 잘 되고 아주 준수해. 소망이 때문에 목걸이랑 반지를 통해서 젠을 하고 벗고 다니고 싶어. 갈론도 어딨냐? 갈론도야, 어디 갔니? 갈론도 어디 갔어? 캡틴 갤런. The business around here. I'm just a ship's mate. The northern maiden is ship-shaped. If you're looking for passage to... I'll give you... If you ask me, like, they
Still interested in head? 가자고. 드래곤본 좀 깨볼까? 아, 드래곤본이 사실상 가장 어려웠거든요. 전설 난이도 할 때. 전체적으로 레벨이 높아서. 그거 깨면서 테스트를 하죠. 'Well, here we are. Welcome to Ravenrock. Just be careful. 스킬이 강범위한 게 문제지. 전투 자체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죽음 선악기도 있고. 드래곤볼을 플레이하면서 DLC 플레이하면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성능을. 내 생각에 가차 없어. 엄청 세. 이거 약간 제한을 두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하면서. 당장은 그렇게 튕기는 거는 그 여러 마리 소환하는 거 말고는 안 튕겨요. 일단 바로 갑니다. 아, 막 그거 먼저 하고 가자. 블러스칼로 테스트를 하고 동료 없이 갑니다. 아, 소환하면 되고. 소환도 하지 말아보자 한번. You haven't seen Koresh's Corell. No, they don't exactly grow on. Look, if you see Koresh's, tell him to give me that pickaxe back, and I'll pay you for the trouble. 블러스칼 던전에서 보고 피부까지만 터져도 충분히 세지. 마법이 이게 60초? 100 몇 초였나? 흑단 피부가 끝나기 전에 방금 튕겼는데 씹어버리고 로딩 됐어요. 어서 맞죠? 2분 20초! 2분 20초 안에 잡으면 되네. 그냥 다 문제 없지. 방사선은 280초야? 미쳤네. Who in the blazes are you? Why should I tell you? I don't. But mark my words. A secret? It killed my great grandfather, Gratian Kyrenius. The East Empire Company. My wife. I found an unsent letter. He'd written to the East Empire Company. And a key. 뭐라고 써져 있었어? The East Empire Company must have. It is. Well, I assume. Now you start. I'm telling you. Look. 빨리. 여기서 내놔. Gratian kept. Here's everything I have. The letter. 받았죠? Please. 봐야 돼? Look. But I may sound like a crazy old man to you, but I'm telling you, the damn fool. I'll bet he stole it from the skull in the first place. Oh, very well. Here. 대사에서 가자. 마지막 혈통으로 해놓고 갑니다. 이 거미부터 해서 차근차근 시험을 해보자고요. 일단 불 켜고 저기 나오면은 터지고, 그치? 여기까지 완벽하다. 불 켜는 건 내가 수동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역시. 회복을 빼고 불로 넣을까, 촛불로? 깜짝이야, 씨. 처방선 불. 전설에서 다는 거 생각하면 굉장하지. 야, 뭐야? 뭔 소리야, 방금? 사라지고 불만 쓰고 있는데 얼음 구슬에 죽음 손가락까지. 여기서 왔지? 가라 가라! 데미지 엄청 세거든요 이거? 데미지가 엄청 세긴 하지만 맞지 않아. 가자! 마법으로 제거되지? 당연히 돼야지, 그치? 야, 이제 진짜다. 이제 진짜 법전투 간다. 알려주죠? 잠깐만. 아, 잠깐만, 타임! 아, 지금 잠깐만요! 아, 잠깐만! 제법이야. 토네이도 먼저. 아, 잠깐만요. 걷다가 박으시면 어떡합니까? 쓰기 어려운데? 야, 와봐!
어디서 개판이야? 아, 너 화려해서 좀 약해 상대적으로. 마비 대신 들어갔던 말비저의 소나기. 아, 마비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리 와 어디가 이리 와. 아 진짜 이거. 야 누워 있어. 부활하냐? 야 뭐야 왜 풀려? 아 이거 이상해 개푼. 아 이게 잠깐만 야. 아 아니야 이거. 이럴 리가 없어. 화상을 꼬라박고. 로망이야 그냥 로망만 있을 뿐이야. 나 일단 못 나오고. 못 나오죠? 플레이도 봐가지고요. 플레이도 아 여기서 안 살펴. 아! 말비적 안 써줘. 잠깐만. 말비적 안 써주고 알키도 안 먹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안 먹혀 키가 아예. 아무 마법도 안 떠. 손에 안 떠져 지금 마법. 안 뜨지 아무것도. 색깔이 안 뜨죠. 수준이? 양손 쓸 필요도 없다 봐. 체력이 적어서. 불러오고요. 어 잠깐만 이거 좀. 어디 가니? 잡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약한데? 말비저 일단 말비저가 나쁘진 않아. 소환이 짱이야. 어 이런 저런 애도 소환이 짱. 아 뭐야 데미지 왜 이래. 돌아가야 된다. 전투가 시작되고 2분 안에 끝난다는 게 오만했어. 설마 여기서 무너지냐? 개사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실용성을 개성에 안 넣었나봐. 너무 화려한 거만 넣어. 필드에서 써보고 좋은 것만 넣었더니 개작살나고 있죠 지금? 이거 좋은데? 마비랑 이거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다른 것보다 데미지 졸라 세. 어 데미지 졸라 강함. 어 짱쌤.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이거 쓰는 게 낫다. 오오오오오. 와우 치고 있는데? 아! 깨물어서 죽은 거냐? 아 이거 씨 소사를 다시 띄워야 돼. 여기서 한번 아웃을 시키고 아웃을 시키고 버프를 다시 재전추에 들어가면은 재전추? 전투 다시 시작을 하면 아닌데? 별로 안 좋은데? 원거리를 사용을 하자고. 손에 좀 써보자. 자, 여기서 걸고. 맞냐? 손에도 약간 애매한데? 근접에서 좋은데? 아, 소환해야겠다. 소환이 답인 것 같아. 아, 법사는 아, 이 하살 한 방은 좀 아니지, 진짜. 너무했잖아, 이건. 어 이거 독주회가 별로 안 좋아. 독주회를 한번 세팅을 바꿔야겠어. 방사선 써주는 건 좋은데 이게 다야. 법사한테는 역시 탱커가 필요한가 봐. 가라 다 죽여라. 야 드럽게 세다 진짜. 우박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다. 일어나 빨리. 아 마나 빨리는 건 무엇? 그래 힘내. 힘내라. 프레이도 가져온 거 맞냐? 아 이거 또 버그 걸렸네. 버그 너무 걸려. 아 손에 있어. 수준 걸렸어요. 손에도 걸렸어요. 오늘은 걸립니다. 잘했어. 풀렸냐? 아 터뜨리고. 아 이거 안 좋아. 야 빨리 가. 소환술 짱이야. 어, 소환술 있나요? 레버는 발라가 좋은데 그냥 마법이? 많이 실망시키는구만. 별로 안 좋아. 밸런스 너무 칼같이 맞췄다. 내가 그런 거 욕했는데. 그 균형 조합은 좋은 것 같아. 그거 쓰면 잡을 것 같은데. 면역이라고? 밸런스를 면역으로 맞춘 건 아니지? 안 돼. 고치. 화염 폭격 안 떨어진다. 야 화산이랑 얼음 그러고 냉기 정리 왜 이렇게 돕냐. 어 이건 좋아. 좋은 거냐? 가자. 이걸 잡는 건 확정이고. 죽었고. 안 죽었냐? 야 화살 진짜 말도 안 돼. 데미지 버프로 안 막아지는데? 이 정도였어? 소환하고. 소환이 짱이야. 소환이 짱이야. 아무래도 소환만 한 거 없고. 그리고 얼굴과 데미지가 잘 막히네. 화산은 약간 그거는 화려하기만 하고 견적이 안 나. 그냥 평범한 달인 마법이야. 허상으로 가득 찬 달인 마법. 네 개 죽었는데? 야 내게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말비저하고 쓰는 것 같다. 그쵸? 말비저 얼음조합인 것 같은데. 얘 왜 이러냐? 왜 못 움직이냐? 너 왜 이러죠? 말비저 하면 못 움직이나? 아니잖아. 나 왜 못 움직여? 왜이래 이거. 아, 버그가 너무 많아. 다른 물품을 아 잡고 있는거야 내가? 말을 하지 그럼. 벌써 2-3초 지남? 어 나쁘지 않은데. 마비 걸고 이거 하는게 제일 센 것 같아. 말비 좀 빼. 아, 말비 좀 개쓰레기야. 이거 말고 아씨 자석하자. 자석. 어 그래 자석을 하자. 어 자석이 난 것 같아. 자석을 하고 자석으로 묶은 다음에 화산을 걸자. 해보자고. 일단 만화 채우고. 맞죠?
자석이 일단 범위 때문인데 그게 무섭고 걸렸고 아 꺼져 아 아 자석이 그냥 바로바로 땡겨주는 거면은 약간 몰라도 아 매미 소리 들리는 거 봐 겸 갔죠? 갔죠? 지금 갔죠? 화산 걸고 이제? 야 잠깐만 화산이 안 서졌어 화산이 또 버그 걸려서 안 서져 이씨 아냐 아냐 매직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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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고 일단 아 풀렸네 왜 이렇게 양손으로 못 쓰는 거야 아 쓸 수 있네 자석 쓸 수 있네요 이게 그러면은 일단 기본형이다 광역으로 묶고 광역기를 써서 제압을 하는 데려가 야 자석 자석 일 안 하냐? 아 실용성 어디 갔냐? 자석 꺼져 폭파도 꺼져 가속화 꺼져 소환계통이 너무 좋아 일단은 정배 아, 아, 한 방! 씨.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씨. 아. 범폭 눈보라. 불폭. 나쁘지 않아. 불태우는 손 나쁘지 않아. 구슬 좋아. 아, 폭폭 못 써. 그냥 못 쓰고. 토네이더도 나쁘지 않아. 소환계통에서. 투사 좋아 전법을 가져보자 이렇게 하고 토네이더를 걸자 아, 토네이더가 아니야 토네이더 왜 걸어 정신집에 걸어야지 하고 이제 정배를 쓰고 정비 면역이 이렇게 야 이러면 일단 안 죽어. 여기까지는 맞는데, 아. 나 앞에 있는 거 죽이고, 맞아보자. 아, 말하고 없다. 어, 반피즈 안 죽죠? 안 핀 게 좋은 건 아닌데? 피하고. 야, 이거 너무, 너무 어썸한데? 잠깐만, 너무 어썸한데? 체력이 왜 다는 거야, 나? 나이트 아씨 나이트 때문에? 야 죽이는 건 좀 아니지 전투법 써서 일단 셋을 소환해 그러면 내가 소환만 좋다는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이리와 전법 저복 가라! 저복 가라! 뭐하니? 전법아! 가라 전법아! 죽었냐? 전법하나? 지금 뭐 무슨 개미들이냐 저거
그냥 얘네가 센 건가? 변화업에서 강력마비가 있었지. 그거 걸고 이거 바닐라마비 되게 좋은 마업이었네. 사실 강력마비를 걸고 토네이도나 화산을 쓰는게 낫다. 질병 써도 될 것 같아. 잘 지치네요. 일어나시냐? 갑자기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못 넘어와 너희들. 못 넘어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못 넘어와, 못 넘어와, 못 넘어와. 기절하고 있어. 끝나셨니? 예, 법사들 다 어디 갔어? 나 왜 이래? 너희들 뭐하니? 법사들 어디서 기어 나왔냐? 얜 또 앉아있던 애구나. 와봐. 아이, 빨리 끝나냐? 아, 토네이도. 만 없어, 만 없어, 만 없어. 이거 하늘 못 잡는 거냐? 전복들이? 와, 면역 같은 소리 하네. 씨. 많이 다른데? 내가 알고 있던 강함이 아닌데? 아이고, 야, 얼음 면역 있지? 너 이거 좀 없었는데 면역이 뭐 있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딜 바뀌지. 화살을 밟았을 때만. 외에는 별로야. 아, 있긴 하네. 아, 누워 계셔. 아, 잠깐만, 잠깐만. 이 소환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무력해? 브레스로 지금 죽는 거 보소. 와, 이리 와. 에이구, 이거 그냥 바닐라가 더 쎄. 눈보라 소용 없을 거 아니야. 바닐라가 더 쎄. 데미지는 잘 박히는데 박는 게 너무 어려워. 소비량 오. 아, 소비량 오지긴 하네요. 바닐라보단 조금 센 것 같은데 그래도 별로 좋진 않다. 범벅치기 지금. 아, 야, 너무 많다. 야, 문 닫자. 주무시고요. 계속 하늘을 날고 다 있어. 그래서 데미지 조금씩 60 바뀌죠? 3. 연날리기, 연날리기인가?
야, 풀렸냐? 빠르셨나? 아, 잠깐만. 포기할 수 없어, 대형 마법들을. 이걸 어떻게 포기해, 인간적으로. 이렇게 세게 박히는데도 저게 안 죽는단 말이야, 저게? 다시 하자. 진지하게 잡을 수 있는 편성으로 하자. 그래. 진지하게 잡을 수 있는 편성으로 하자. 이거 못 이기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솔직히 바늘 다 끌고 왔을 때 이거든요? 너무 좀 오바고 이거는. 허상의 야구 써서 힘으로 일단 제압을 하고, 아씨. 화살 맞았나 봐. 화살 아닌데 매직카 그냥 빠졌는데. 얘도 너무 강해, 지금. 투사가. 전투법서보다 세네. 뭐하냐, 저거. 그리고 초승달을 거는 게 나은 것 같아, 차라리 투사한테. 좋아. 초승달 걸고 이거 쓸걸. 뭐하냐? 알어. 야, 여기 있어. 뭐해? 보이지가 않아 하나도. 뭐하니? 너는 또 장비가 그냥 데이드릭이다. 아니 너 데이드릭. 아니 너는 나 데이드릭 못하는 것보다 많구나. 내려왔냐? 그래 잡아. 아, 그만 가시고요. 잠깐만. 그치. 아, 불도 센데? 아, 좋아 잡았고. 전사했으면 다 때려 죽였는데. 전사했으면 다 때려 죽였는데. 아. 자 일단 소환으로 방향성 잡았구요. 매직카 필요해. 하나 남은 한자리도. 동료랑 같이 죽여버리는건 좀 과하고. 이거 검은책 중에서 동료는 무사한게 있는데. 지금 좀 아닌거 같고. 그냥 소환 종류별로 쓰는 게 더 센 것 같은데? 아. 생각 다시 해보자. 투사가 약간 안 좋아져. 띄어지는 것 때문에 버그가 심해. 버그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네. 학원의 방어력을 훔쳐낸다고? 아씨. 이렇게 하자. 검투사를 하고 쌍값으로 검투사를 하고 초승달을 걸어. 5번에다가 검투사를 두고 이거 2번 초승달을 6번에 계속 5번으로 소환을 하고 일단 저렴하지만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 드레모라 군주 걸어. 진심이야. 드레모라 군주만 못해. 가 싸워. 뭐하냐? 아 뭐하냐? 뭐하냐? 빨리. 드레모라 군주만 못해. 드레모라 군주에서 다 잡았어 이거. 잡으시고요. 잡았고요.
그렇게 약한 짓이야. 잡았고요. 저렴하고 세긴 하네요. 저렴한 값을 하네. 불러 오르고 다시 버프 걸렸죠? 버프 걸린 거야? 뭐야? 걸린 거 같다. 아 너무 이거 원거리로 내가 지원할 게 없어. 마비 너무 강력해 다들. 번개 폭풍 차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마비 걸고. 야, 야 입구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야 얘들아 얘들아 야 투사야 야, 잘못했다 야. 그렇지. 뭐하니 니들끼리. 얘들아 목줄에 건거치고 목줄에 건거 못하고 있거든요? 야 어디 소리가 지금 이거야? 어디 갔냐? 아씨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야? 아, 뭐 저렴한 건 인정한다. 어, 저렴하고 나름 수술대로 하면 데미지가 한 3배 세지는 것 같고 안 해도 나름 딜은 나와. 좋아. 자, 잡은 거지? 대충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잡았거든요? 저렴하고 약간 준수하게 들땡 되는 애들 내보내고. 어 이거 그냥 DLC 마법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근접으로 지짐이 필드전 할 일이 얼마나 이렇게 던전이 되고 뿐이지. 어 매직칼을 열심히 채우고 내가 버틸 만큼의 체력이 필요해. 버프 뭐 오키시 뭐 독주야 이것도 필요 없어. 다 쓰레기야. 아이 깜짝이야. 여기도 보려고 한거지. 그렇게 여기 오기도 전에 다 썰려버렸어. 야 그렇게. 야 잠깐만 그거 아니지. 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야 이거 아니야. 어 검투사는 너무 약해. 어, 투사도 장대 해야 되나? 장대가 얼마나 하는데? 아 나 장대 이거 믿음이 안 가는데 얘네는? 장대 초승달 나쁘지 않은데. 아 적어도 드레모라 군주만큼만 해주면 내가 쓰겠는데. 넘어가. 이거 악령병사가 너무 좋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완전 신세계야. 악령병사가 얼마나 좋은지 깨달아 버렸어 내가. 마법 막아버렸다. 죽여. 마비 걸고. 야 초승달 3승달 좋아. 가라. 아, 데미지 됐다 쎄. 괜찮은데 이거? 아아아아아 이렇게 하자. 독주회를 세팅을 바꿔서 독주회를 바꿔. 누가 여기다 알람 해놨냐고. 이렇게 하고 독주회로 소사를 일단 승인시키고 촛불을 하자고. 아, 잠깐만 이거 뺄라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아 이름 초기화된거요? 초기화했고 방사선 필요하고 피부는 내가 그냥 수동으로 써야겠어. 드럽게 쓸모없어. 방사선 쓰고 촛불 쓰고. 촛불은 사실상
이렇게 쓰고 씨 일까지 해야 되나? 나이트 그냥 걸어. 아 이거 걸어 이거. 그래도 이거 왕심장이 난 것 같아. 왕심의 독주에 이게 그나마 낫고 왕심을 회복을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초원 버프로만 쓰고 흑담 피부를 다시 걸자. 내가 수동으로 흑담 피부 벗겨지니까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크다. 흑담 피부를 5번에 걸고 검투사를 6번에 걸고 초승달 7번에 2번 1번 1번 불태운 손 4번 이제 달인 마법은 수동으로 유동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고 잠깐만 하고 아 드럽게 아프네. 아 니가 왜 나오니 의장대 나오라니까. 얘들아 너희한텐 초승달이 아깝다. 소환 저렴한 거 봐라. 소환사가 짱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써도 아프네. 그래 아 마나가 없다. 이거 그냥 서포터인데? 나비 시키고 소환수를 때리는게 다잖아. 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독주의 딜 넣자 이제. 아, 내가 이거 독주해란다. 이거 불타는 손이 이게 필요가 없어. 이게 들어가고 이게 시너지 받아서 나온 딜이 이 정도면은 아마 저항력 마이너스 100일 거거든요? 그냥 트루 딜인데 그래도 의장대 초승달이 더 세. 초승달이 갑이야. 초승달이 갑이야. 아, 가차 없죠? 소환사가 짱이야. 네크로맨서 플레이하면 DLC 거 쓰긴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얻는데 오래 걸려서 문제였는데 망했네. 초승달 조합이 세긴 하다. 어딨냐? 야 뭐야? 죽었냐? 아 이거야. 달인 마법이 약간 의미가 없어. 이번 애가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만약에 지팡이를 안 쓴다 그러면 번개 폭풍을 쓰면 몰라도 달인 마법으로 잡는 거는 택도 없네. 시너지 받는 기술 무조건 써야 되네. 그걸 쓸 거면 딴 거 쓰고 말지. 죽을 뻔했죠? 꼬여. 저쪽이야? 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바닐라 법사가 되게 센 거였구나? 달라 파괴법사 투사체 쏘는게 약한거지 달인마법이랑 섞어쓰면 되게 센거였네.
됐다. 필요 없잖아, 법상 되니까. 의장들, 소승딸. 아, 야, 다 피해가면 어떡하니, 그걸. 아, 야, 야, 그만 안 해? 무슨 스피드냐? 그래. 진짜 왜 기어 나오세요? 그래, 가라. 시군 잡아주고, 독주에도 필요가 없어. 몰아놓고 화사는 좋은 것 같아. 들어보자고. 안, 안 통했네, 지금. 안 통한 거냐, 안 맞은 거냐. 야, 60이네, 락대조드. 개미 진짜 개쩔어. 이 몰아놓고 화산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주는 것 같고, 계속 굴복시키면서 딜러오니까 데미지 분수하거든요, 심지어. 이거 하나만큼 진짜 끝내줘. 이거 매운 거 없어. 가야. 의장대가 생선은 다행이네요. 아, 이거 아니다, 저.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니야. 한번 걸리고 들어가야겠어. 검은 채까지만 하자고요. 검은 채까지만 하고. 이트 되는 게. 이건 변화 마법으로 시너지 해가지고 창으로 죽이는 게 나은 거 같아. 아, 뭐야. 어딨어? 뭐야, 어디에? 아. 하메우스 몰, Prince of Thick and Lord of Secrets.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자. 한 대도 안 맞는 거냐? 와, 미쳤다 진짜. 축성 얼마 다냐? Perhaps you will prove clever enough. 아! If so, 진짜 이거를 하려면은 엄청난 게 무조건 삼신기가 일단 있어야 되고, 삼신 있으면 아마 무쌍급으로 딜이 나올 텐데 몸이 안 되니까. 체력을 또 따로 찍어야지. 저항률을 100% 하면은 다 나올 것 같아. 근데 체력 따로 필요하고, 전설 난이도 올리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고, 낮은 난이도에서 그냥 무적. 전설에서는 똥이야. 불지옥이 그리고 낫다, 이거 생각하면은. 아이, 아니죠. 건방진.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내가 건방졌어. 뭐냐, 저거. 뭐하냐, 왜 주먹으로 싸우냐, 쟤? 아, 소환이 너무 강해.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목이 면역인 건 아니죠. 걸어놓고 땜니까 잘 죽죠? 역시 마법사는 파괴 마법을 안 쓰는 게 최강이야. 파괴 마법 빼곤 다 좋아.
바닐라 법사가 최강이야. 리얼. 아닌가? 개쓰레기네. 이렇게 보면 좀 센 것 같단 말이지. 이렇게 하고 쓰면 아예 잡아두고 쓰면 센 것 같아. 이렇게 뭐 이렇게 쓰면 또 센 것 같아. 가림마법 쓰레기인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 미안하다. 운석 떨어지는 건 괜찮았는데 그 여기서 못 쓰니까 의미가 없잖아. 화산도 이제 빼버려. 이게 내가 이걸 내가 칭찬을 했는데 쓸 일이 없어 내가. 이게 문제야. 아직도 기절했냐 이제? 안 쏴죠. 하늘 떨어지는 거라서 안 쏴지죠? 실외에서만 시정 가능 극혐. 오늘 보니까 서리 부품 것도 딜 안 들어갈 거거든요? 우선 이게 난데 야, 이렇게 보면 또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제일 세. 일단은 이게 제일 세고 토네이도가 괜찮긴 한데 지속 시간이랑 데미 생각하면 그냥 동료한테 때리게 두는 같고. 실외니까 쓸 수 있겠네. 격은 이렇게 보면 또 좋아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힌트가 안 될 뿐이지. 안 닿냐? 아이씨. 안 닿으면 안 되지. 야, 50밖에 안 닿는다고? 파괴 마법을 위주로 해서 법사를 쓰려면은 여기 파괴 마법이 많이 안 좋긴 하네. 초사 방사선이 데미지 극대화 시켜주긴 하는데 확연하게 아 그래도 이렇게 애매해. 맞추기 너무 힘들어. 단임 마법 이건 되게 좋아.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깔 게 없어. 너무 좋아. 아 이건 아니고요. 나 여기 좀 그만 집어넣어. 마비 걸고 불타는 손으로 딜 넣는 거는 진짜 좋아. 소사방사선 감소시키면서 이건 진짜 최고인데 이럴 거면 뭐하러 얘를 전사하지.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추면 전사한테 마법 마비 주지. 마비 마비 주지. 왜 이래 이거 갑자기 얘 가벼워졌어. 이렇게 뭐 전사하지. 씨. 일어나지 마. 기다려. 의장딸이 가라. 이게 능력이 방어력을 뺏어서 자기가 흡수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 방어력이 지들끼리 뺏으면 의미가 없죠. 장점이 있다면은 탱이 되는 거라 초승달 들어가면 딜이 비슷하게 뜬다는 거 맥디는 애가 밖에서도 이렇게 못 써보면 안 돼. 얼굴 자체는 이거 하나야. 건진 거는 이건 진짜 강해. 두 번 해서 쓰고 그럴 거 하고 그냥 화염구 연사하는 게 훨씬 되고 얼굴 쓰는 것보다 화염구 연사하는 게 센 것 같기도 하고. 하나가 데미지 하나는 인정한다. 이건 초승달 뭐 독주회로 소사방사선 쓰는 거 이것까지 딱 독주회로 소사방사선 쓰는 거 이것까지만
이게 이제 최강 효율이 이거고 그 외에선 파괴 마법에서 이제 센거 쓰는 건데 나 이거 불에서 금지된 태양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소사방전 쓰면 사실 금지된 태양으로 마이너스 해도 아니야 금태는 200까지 되지. 나로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여. 내가 거인한테 속았어. 거인이 크니까 자꾸 잘 쳐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걔한테 속았어. 네치같이 스카이림 최강급 몬스터한테 이 정도 달면은 개사기죠. 마법 다시 세팅해서 오자. 다시 간다. 가서 초승달을 안 쓰고 강하게 쓸만한 녀석들을 섭외해 온 다음에 드래곤을 빼고 2차 리셋 간다. 맞추기 쉬운 거 위주로. 금지른 태양이 좋긴 하네. 금태가 좋고 그 번개 시너지로 번개 떨어지는 거 이게 실내에서 써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에 떨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아포칼립스 이펙트 개구린 거 이거 괜찮네. 다시 가. 다시 가. 야! 일어나! 일해야지. 이 불덩이 유성이랑 금지된 태양 있어. 금지된 태양이야. 이거 좋아. 서리 계통으로 시간 들어가서 데미 들어가는 거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사내 손가락 이거 되게 좋은데 실내에서 안 쓰실지도 모르니까. 아포칼립스 괜찮은데 이거 솔직히 너무 구려. 이펙트가 후방 75 거르고 고온 거르고 이거 괜찮은데? 50피해씩 주는 거? 이거 좋긴 한데 이거 무조건 이거 사내 손가락 하면은 데미지가 극대화되는 조합이라서 사내 손가락을 이걸 모르니까지. 그러니까 칠레 되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펙트가 너무 구려서 쓰고 싶지가 않아. 지옥의 불 진눈깨비 폭풍이 내가 봤던 그거죠. 되게 좋네 이거. 이렇게 하자고. 기초에 있던 거 다 빼. 얼굴만 가져가고 이제 금지된 태양 넣고 유성 넣고 불태우는 소리랑 용암줄기 일단 들어가야 되고 지옥불 들어가야 되고 폭격을 한번 좀 써보자. 아 이렇게야?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럼 지옥불을 빼자. 폭격을 대신 쓰고 지옥불 빼고 소비량 20 나쁘지 않죠? 용암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줄기 빼자. 솔직히 이건 과한 것 같아. 유성이랑 금태 쏘고 폭격하는 걸로 이렇게 조합을 짜고 얼음에 서리 회오리가 아니라 진눈배기 폭풍 이거 딜 세니까 진눈배기 한번 써보자. 양손 되냐? 아 이게 이거였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요? 오 멋있는데. 아 야 미안해. 그걸 들어오냐? 눈치껏 안 들어와야지. 환영은 볼 거 없고 변화도 일단은 흩 빈틀거리는 게 많기 때문에 해적화된 것 같고 소환 쪽에서 새로운 세팅을 맞추면은 회복도 해서 돼서 회복은 너무 질병 계통인데 그거는 데미지가 18씩 도트로 들어가면 너무 약하지. 이거 200씩 들어가는데 거의 파괴해서 아니 중말은 너무 불편해. 지옥의 리치를 하자. 지옥의 리치를 하고 커그림은 타는 거니까 됐고
타는 것도 가져가. 여기까지가 딱인 것 같아. 아. 이 세팅에다가 이제 가죠. 이제 투사체 계통 늘리고요. 약간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마법으로 바꿨어요. 이 상태로 이제 드래곤볼을 가자. 너무 기대를 내가 많이 했나봐. 그렇게 안 세네. 데미지가 너무 사병인 줄 알았거든요. 일반이었으니까. 근데 전설로 해보니까 확실하게 약하네. 자, 일단은 이거 갖다 주고요. 나 엄청 무쌍해가지고 이거 너무 세서 못 쓸 줄 알았는데 맞추는 게 보통이 아니야. 예스. 가자고. 시너지 받는 기술 최대한 안 써야겠어. 금지된 태양 조합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금지된 태양을 선으로 갈기고 한 손으로 갈기고 폭격을 한 손으로 갈기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애들 일단은 불저항인데, 아 불저항한테 통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죠. 그냥 금지된 태양 시점에서 면역 떠버리면은 곤란한데? 쏴봐. 안 달았지? 그냥 면역이죠? 저항력이 맥스인 애들은 안 통하나봐. 진눈복. 아직 들어가는 거 약간 형이다. 수비량 적고 데미지 세고 좋아. 보이는 다르게 다다니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스로 들어가죠. 잡았고. 가서 앉아줘. 나 갈 거야. 이거 왜 내가 뭐 넣었지? 정신지배랑 전투마법사 빼고 유성 넣었지. 맞아, 얼굴랑. 그치, 유성으로 잡아보자. 이게 화염마살인데 엄청 멀리까지 나가고 멀리 갈수록 데미지가 세지고 약 그런 형식으로 저격형이죠. 은신 파괴법사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남버 거슬리긴 하는데 생명탐지를 써야 되나? 앉아있는거죠? 센 것 같긴 한데 좀 많다. 스피컵 생각하면은 강하긴 하네. 왜 안 닿는 거야? 안 맞은 거야? 아, 왔다 갔다 하니까 맞추기 힘든데? 왜 이렇게 세냐? 이거는 폭격이 흥할 만한. 제한되는 기술들이 강해.
바닐라랑 비교해볼까? 야, 왜 안 쏘지냐? 이거 버그가 너무 심해! 역시 초승달이 난 것 같아. 초승달은 좋아. 초승달 진짜 대박 스킬이야.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쓰기 귀찮은 만큼 그 값어치를 하는데, 다른 건 좀 살짝. 사람도 그렇게 쓰기 귀찮진 않은데. 바닐라랑 비교를 해보자. 내가 전설 난이도를 해서 이게 어려운 걸 수 있으니까 바닐라 세팅으로 와보자. 몰라 또 이거 바닐라가 셀 수도 있어. 바닐라가 세면 안 되지. 바닐라가 약해야지. 차라리 바닐라가 세고 이모를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부가적으로 지속되는 능력들은 좋아. 도 그렇고 그 시체 흠천에서 쓰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거인 같은 거 했다가는 제법 하니까 단발이긴 해도. 야, 바닐라 내놓으세요 선생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닐라는 소각 안 쓰고 염구 쓸 겁니다. 소각도 가져가. 불덩이. 불덩이도 그냥 불덩이 써. 몰라 귀찮아. 아이씨. 비교를 해보자고. 소환, 야 소환 해놔. 흑단 피부 마비가 너무 좋아. 이거 두 개가 너무 좋아. 흑단 피부는 전사 계통 입으면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Perhaps we can go another few decades without a disaster. That would be. 알지. There are few places. 알지. That. So you wish to master the arcane arts. 드레무라 군주 1700원밖에 안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씨. 죽손만 가져가자. 의장대 빼고 초승달 넣은 상태에서 금태 빼고 파괴해서 이제 소각이랑 불덩이. 아 이거 이렇게지. 이러고 지치냐? 군주 53밖에 안 먹었네? 또 싼 것도 아니네. 6번에 들어가고 7번에 그리고 1번에 일단은 염구 소각을 쓰고 염구를 쓰자. 이렇게 잡고 저기서 쓰면 약간 불편한데? 이건 이 근처에서 쓰자고. 재탕무 가서 레벨은 갔거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거 파괴를 쓰고 기본으로 배치를 해서 그래 폭격만 쓰면 되겠지 솔직히. 이렇게 쓰자고. 세이브 됐죠? 데미지는 센데? 바닐라 애들한테 맞히니까? 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센데? 어 DLC 애들 좀 세긴 했구나. 근데 아직 모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잡는 거지. 일단 소각 마비 먼저 하고. 아이씨 너무 아프잖아. 야야야 잠깐만. 야야 나 왜 마법 못 쓰.. 나 왜 용어 못 쓰냐? 아이 자식 이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아자자 데미지가 안 보여. 146
바닐라가 세, 바닐라보다는 확실히 세네, 딜이. 아. 세네, 귀찮을 뿐이지, 사용하기가. 더 돌아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소각을 하지 말고 염구를 메인으로 해서 써보자. 야, 가성비를 생각해서. 아, 뭐야, 왜 안 써줘? 아, 이거 뭐야? 이게 아니네? 염구 빼고 염구 빼고. 아, 이게 뭐야, 잘 들어갔네. 1번으로 해서 소비량 왜 이렇게 적어? 아, 잠깐만, 이건 맞아서 나는 게 단데? 15. 이게 염구가 짱인데? 영구가 짱인데, 바닐라가 짱인데? 야, 잠깐만. 자, 이거 의장대 조합을 한번 해보자. 의장대를 보내보고, 의장대랑 검투사를, 의장대랑 투사가 같은 등급이니까 얘 둘을 보내자. 가. 투사 걸 봐야지. 14, 17. 6. 전체적으로 일단 싸우죠. 나름 여기서 이제 초승달을 걸어서 보여줘, 초승달. 아아, 그냥 볼래. 나 그냥 드레무라 군주 볼래. 드레무라 군주가 더 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 훨씬 강해. 이거 초승달 한 것만큼 세. 야, 드라 군주님 짱이셨구나.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내 데미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전투도끼 데미지. 확실하게 화염이 세긴 하다. 아, 마음이 세긴 하다. 근데 바닐라가 워낙 좋아서 오디네이터 펑모드 계산된 거 생각하면 바닐라가 센 거였어. 이렇게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걸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부족화시키는 걸 같이 병행해서 쓰라는 건데, 님들 솔직히 말해서 무력화 시키는 거 바닐라에서도 안 썼거든요? 솔직히 요즘 방어사 플레이하면서 누가 피부 마법 걸고 보호 막 쓰고 마비 걸고 누가 이렇게 플레이합니까? 마비까지는 걸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 소환 마법도 사실 안 써요. 그냥 파괴 마법 난사해가지고 잡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해?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마법 다양해서 다양하게 쓰면서 한다? 아, 손 많이 가고 전투 길어져요. 솔직히 바닐라에서 마비 걸고만 때려도 충분히 이것만큼 나옵니다. 말도 안 돼. 광역 마비 걸고 광역 달인 마법 쓰고 이게 채운 것 같아. 빼자. 모두 빼자. 아, 실시간으로 모두 처형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그래, 영상을 끊고 바닐라로 하자. 너무 버그가 많아. 이게 스킬을 썼는데, 스킬을 장착을 했잖아요? 근데 손에 아무 이펙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킬 장착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키가 안 먹혀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런 버그도 있고, 쓰려고 창칭을 했는데, 아, 이건 내가 마나가 달아서 그런 건가? 아, 모르겠어. 일단은 내 취향 아니야. 아, 몰라, 이미 빠꾸야. 아, 근데 그냥 떨어진 것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 약간 버그가 좀 많아. 튕기는 것도 심하고. 일단 한번 거르고 여기서 일단 처형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2부에서 바닐라 법사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아, 2부에서 바닐라 법사로 갈 필요가 있을까? 일단은 마법을 끝내고. 아, 이거 나
네크로맨서 모드에서 쓰려고 했는데 네크로맨서에서 모드 쓸만한 그 건덕지가 안 나왔어. 이게 디버프라던가 질병 계통 많은데 솔직히 질병 데미지 들어가는 게 도트 18씩 해서 10초 들어가면 180잖아. 이거 화염과 한방이 126이잖아. 126 거기 소각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데미지 몇이냐 정확히. 약간 너무 약해. 아, 이거 소각 한 방에 150인데 이거 이렇게 한 방 소화 이렇게 이거 염구치 말든 이런 식으로 쏴가지고 150 들어가는 거랑 도트 10초 25% 이상 제한된 데서 150 들어가는 거랑 같으면 안 되지. 물론 초반에 배우는 거긴 한데 나중에도 같은 거 쓸 거 아닙니까? 죽음의 손가락을 써야겠어 역시. 다시 들어가서 죽손 마비를. 죽손이랑 회복을 다 써보자. 아, 쓰고 순간적으로 진짜 엄청 센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약간 좀 그래. 그래 좀 너무 강해. 그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면 또 이상하고 약간 중간인데 중간으로 맞춰진 마우스는 밸런스가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다루기 시작해서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되게 재밌게 플레이할 것 같은데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 그 정도로 재미를 보지 못했어. 솔직히 그렇게 쓸 것 같으면은 나는 바닐라 마법 그냥 편하게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법사를 너무 어렵게 하려 그래. 죽은 마법 이건 마음에 들어. 즉사 마법. 솔직히 좋아. 이건 좋아. 회복약이 많으니까 이건 좋아. 이거랑 아예 뭐 담가버리는 기술이랑 뭐 그런 거 있는데 이거는 진짜 개사기인 것 같아. 380 들어가는 건 한 손으로. 이거 마나가를 먹는구나. 단박이 좀. 이건 진짜 좋아. 약간 빈틈이 생기는 게 위험하지. 그리고 턱 중에서 매지카 빠지는 거 마나실드 이거가 일단 전사 계통이다. 내가 쓸만한 게 아니고 전사한테 좀 유용할 것 같고 전사가 써도 솔직히 회복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나 소환마법을 쓰는 마법전사면 난 것 같아. 소환으로 무기를 쓰는 마법전사면 손을 비워버리면 무기 다 소환해야 되니까 그 정도나 쓰이는 것 같지? 바닐라가 마법 밸류가 되게 잘 짜여져 있네. 괜찮았네. 바닐라가 되게 센네. 이제 새삼 깨달았습니다. 바닐라 마법사 셌군요. 1레벨 전설 라이도 플레이하면서 너무 약봤어. 1레벨 전설 라이도를 한마당에 너무 마법사 약봤어. 마법사 강해. 전혀 약하지 않아. 피부써 나 오늘 스카이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법을 추가하는 모드는 흥미가 있거든요? 나 근데 바닐라도 매력을 느껴서 바닐라 마법이 싫은 사람들은 확실히 그럴 것 같은데 질리거나 마법사를 많이 해서 나 마법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크로맨서 컨셉은 마비랑 얼음 폭풍만 써도 사실상 약간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태가 잡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소환 마법으로 언데드 소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태가 잡힌다고 보기 때문에 영혼 뜯어내기 같은 거 쓰고 마법으로 영혼으로 소환은 해골폭으로 해골 소환하고 해골 소환에 해골 데리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만 해도 일단은 컨셉 잡히잖아. 그럼 아예 네크로맨서 쪽으로 연관될 만한 게 필요해. 퍽이 됐건 뭐가 됐건 네크로맨서 관련된 모드가 하나 있어요. 리치 모드라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했거든요. 네, 안 한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되게 안정적이지가 않대요. 버그가 많다 그러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걸은 거지 솔직히. 난 그걸 안 쓸 것도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걸 안 쓰는 대신 이제 그 모드에서 들어갈 만한 영양가 있는 것들이 다른 모드에 돌려받기가 되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드를 가는 걸로 하고 그분들 이제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중반쯤에 가서 클라이막스까지 써야지. 비질런트에서 리치를 쓰고 고민되는데? 사슴이니? 몬터 추가하고 이런 거 나 그냥 바닐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바닐라가 짱이야. 이엔디까지만 나는 네크로맨서의 그 맛이 안 살 것 같아. 너무 샤방샤방해서 샤방샤방한 네크로맨서 뭔데
오디네이터 뿐만큼의 이게 없어. 오디네이터 폭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마법이 많은 만큼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의외로 오디네이터 퍽에 호환이 되는 건데 오디네이터 퍽이랑 호환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파괴 마법이라던가 변화 마법에서 지속시간 늘어나는 거랑 데미지 늘어나는 게 호환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용의 숨결 같은 경우에도 도트리 들어가는 게, 바닥들 들어가는 게 50이잖아요 사실. 숙련도 생각하면 더 들어가야지. 7,80분 들어가야지. 세죠? 강아지 뭐지죠? 가림마법 썼으면 그냥 처맞아 죽었을 거야. 좋아. 그리고 드레모라 군주가 너무 강해. 나는 투사가 군주보다 데미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엎어내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투르로 투사가 센 게 예전에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하다. 소승달까지 박아놔야지 그거 나온다는 거 아니야? 50씩 박이잖아요. 인챈트가 좀. 야 써봐 한번. 데미지가 더 세긴 하네. 근데 역시 인챈트 검이 세긴 하네요. 바뀌는 것 봐라. 야 뭐하냐? 아 소환검이라서, 소환검이라서 아니 아닐텐데 그거는? 지득기 싸우냐? 근데 폭격 같은 거 필드에 쓰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확실하게 재밌어. 잡을 거냐? 아, 이걸 잡게 해주면 안 될까? 아 아깝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드는 이제 빠꾸 하는 걸로. 약간 그 정도는 아니다. 야, 화려하고 멋있어. 한 번쯤 해보면은 재미는 봐. 그리고 취향에 맞는 사람 계속하면은 꿀잼 빨 텐데 나랑은 안 맞는다. 아, 나는 역시 단순한 게 좋아. 마법은 너무 많으면은 메우기도 힘들어. 이게 여러 개의 마법이 있고 시너지 받는 거면은 변수도 많은데 다 이거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다 다를 수도 없고. 바릴라가 짱이야. 심플한 게 최고지 역시. 벌어진 독리동굴. 독리동. 마비 걸고 마비 걸고 잠금 소환으로 때리는 게 난 좋은데? 네크로맨서 아닙니까? 이렇게 때리다가 마비 걸고 때리다가 마비 걸고 양손 모션 모두 빼야겠어. 네, 대대적인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네요. 길게 한 판 하려면. 소리야. 그래 바릴라도 쎄. 바릴라가 약하다는 건 약간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약한 거지 그런 느낌이다. 이게 초반에 약하고 후반에 쎄 캐릭터가 있잖아요 다른 게임에도. 그런 느낌이고 삼신기 하면 데미지가 넘사벽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 가면 쓰고 진지하게 소비량 제로로 해서 소각 난사하면은 쓸 것 같고 충분히? 아, 전사가 확실히 세긴 하다. 다용도로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지. 달인 마법이 약한 것 뿐이지 전문 마법은 세거든요. 마비가 좋아. 마법사를 놓고 봤을 때 순수하게 전투력을 따졌을 때 파괴 마법으로 딜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솔직히 전사가 이게 탱킹이랑 딜 다 되는 건 맞으니까. 걔는 무기 종류 다양하니까. 마법사를 하나로 이렇게 직업으로 놓고 봤을 때 마비 마법이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에 넣어야 돼. 마비 마법 맞으면 일단 높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서 마법사가 강하다 하려면 역시 마비 마법까지 계산에 넣어야 돼. 마비 마법을 쓰니까 세니까 마비 마법 때문에 마법사가 전속으로 센 것 같아. 솔직히 이 정도 소모량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고 마법사 키우다 보면 파괴 마법 아예 안 쓰는 마법사가 더 센 것 같은데? 마비 계속 걸고 무기로 때리는 거지 소환해서 풀릴 때쯤 되면은 또 걸고
마비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전사보다 센지 약간씩 정해지는 것 같다. 용어는 서로 막는다 치고 이거 보호막으로 푸스로도 막을 수 있잖아. 달리면서 푸스로도 못 쓰니까 그럼 무조건 먼저 눕힐 수 있는 거지. 만약 진짜 전사랑 법사랑에서 뭐 엘드스크롤 6에서 나와 싸운다. 근데 엘드스크롤 5 마법이랑 전수 시스템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 식으로 싸운다. 아니면 모드가 나와서 6인데 5로 만들어서 싸운다. 뭐 그러면은 법사가 더 세지. 마비가 있는데. 마비가 짱이다. 법사의 최종 스킬은 마비야. 정말 좋아. 날아가는 거 파괴만 못지 않아? 소환도 사실 별로고 뭐 드레모라고 좀 괜찮긴 한데 진짜 전체적으로 보고 막 삼신기에서 진짜 괴물로 만들었을 때는 역시 마비만 한 게 없네. 마비를 면역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능력 중에서. 아 근데 스펠브레이크로 막을 수 있나? 아 스펠브레이크로 막을 수 있으면 얘가 달라지지. 아 못 막겠지. 애초에 막을 수 있다고 스펠브레이크를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쓸라나? 아, 왜냐면 스펠브레이크 썼을 때 파괴마법 맞고 깨져버리면은 깨지는 동안에 무방비니까 그때 마비 쓸 수도 있고 뭐, 무조건 법사가 센 거 같은데? 암살자는 순위 안 넣습니다. 암살자 솔직히 말해서 암살자는 마비 쓸 것도 없이 그냥 화염구 난사해도 죽지 않나요? 어른 폭풍 같은 거? 누가 뒤에서 다가오는 거를 기다려줘. 그냥 난사하면 죽잖아. 뭐 굴러가지고 섀도우 워리어로 치명타 찍는다? 말도 안 되지. 굴러서 가까이 오기 전에 죽여버리면 되는데. 구르는 게 빠르긴 해도 솔직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뒤로 안 뛰어지는구나. 아 굴러서 맞추면 직선 맞추는 거잖아. 그러면은 맞지 이게. 굴러서 그냥 온다. 그때 옆으로 해서 마비 걸면 되잖아. 솔직히 후드도 있으니까. 걸러면 걸겠지 힘들어도. 법사 그럼 짱인데? 법사 좋아. 마법이 이제 숙련도 올라가는 게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마법을 올리면 레벨별로 레벨이 올라가면 레벨 높은 레벨 마법 막 다양하게 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게 없고 숙련도 올리는 만큼 그 분야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지 변화법을 쓸 일도 없고 올리기도 힘들고. 아 그래서 문제지 사실 변화법 올릴 만한 게 없죠 마땅히. 생명탐지 같은 것도 거의 안 올라가고 피우마법을 올리기에는 피우마법을 쓰고 화개마법을 쓰려면 저도 힘들고 초반에 마법이 없는 게 크네. 마비 마법이나 마비 지팡이가 있으면은 무조건 법사가 센 것 같다. 뭐냐? 전사 와도 소용없죠. 이렇게 눕혀버리면 되는데. 아 마비 개사기야. 무조건 법사가 짱인 것 같아. 아, 이상한 소리 들려 자꾸 짜증나게. 다 빼고 다음에 한번 법사를 해보죠. 모드 같은 것도 내가 추가를 해서 법사를 좀 더 완성시켜서 오겠습니다. 지금 법사는 바닐라로 가볼게요. 그냥 바닐라 법사고 마땅히 뭐 할만한 게 없는데 솔직히 이거 아포칼립스라 그러거든요. 아포칼립스 마법이 그리고 제일 낫다 그러는데 이거 말고 뭐 내가 보기로는 칼날 폭풍인가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너무 화려할 것 같고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런 마법 모드 중에서 이게 낫다는 평가도 있어. 외국인들이 이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영상도 많더라고. 먹어 있고 그런 생각하면 왕의 심장이 뒤쳐졌다. 간식 먹고요. 네크롬에서 플레이할 건 마법보다는 외부적인 걸 해야겠다. 능력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매크로맨서 가면은 종족 모드를 깔지 않는 상태로 간다. 그렇게 치면은 오디니에서 폭모드 말고는 네크로맨서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 바닐라지 그냥. 아아 자 뭐 그런 거로 오늘의 스카이 여기까지 하고요. 이 마법 모드는 여기까지만 딱 써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쓰면 충분히 쓴 것 같고 그쵸?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를 혼합해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는 저기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뭐 복잡해서 쓰고 싶지 않아요. 머리 아프네요. 똑똑하신 분들이 쓰고요. 저는 심플하게 놀겠습니다. 이거 머리 있는 거 링 언제 사라지냐? 이 소사랑 불타오르는 손 데미지 자체는 진짜 아 상상을 초월했어. 근데 그거를 해도 소각이 더 센 것 같아. 소사가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그거 해도 소각 난사는 거 센 것 같아.
마나 소비량도 불타선이 많이 크고. 금지된 태양이 변수가 되긴 하는데, 금지된 태양 쓰고 소각 쓰면은 셀 것 같긴 한데, 번개 마법의 그 번개 내리치는 게 300인 거 생각하면은, 번개 연사를 하면은 300씩 계속 추가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거 너무 귀찮아. 뭐 걸고 버프였나? 거는 거 어느 쪽이든 귀찮아. 번개가 제일 센 것 같긴 하다. 그렇게 치면은 마법도 못 쓰게 할 수 있으니까. 상대 이게 환영 마법 쪽은 일단은 굉장히 셉니다. 다양한 게 많은데 너무 세서 문제고 중간이 없는 것 같아. 적당하게 쓸만한 것들은 선딜레이라던가 상황 같은 게 많이 받아서 오히려 더 쓰기 어렵고, 너무 센 것들은 너무 쉽게 나가서 더 강하고. 정신집에도 그것도 인간형 한정이지만 쓰면 장난 아니지. 한 손으로 쏴서 맞추면 돼, 도망가면서. 한 손은 못 뛰는구나. 양손으로 해도 못 뛰지. 점프만 안 되고 달리는 건 빠르잖아. 뭐 이렇게 해서 오디네이터 펑모드 제작자가 만든 마음 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었네요. 이번 회차는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 만약에 완이 달려있으면 끝난 거고요. 전 한 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